핸드폰에서 휴대전화 이렇게 범주로 따로 꺼내는 게 어렵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런지 보자. 그리고 특히 새로운 범주가 is not constructed against the old one. 자, 새로운 카테고리가 여기서는 뒤에 있는 거는 카테고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래된 카테고리하고 새로 나온 카테고리하고 어떻게 되지 않을 때 대조가 되지 않을 때 대조가 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뭔가 차이점을 보이네요.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를 대조라는 거죠? 네. 자, 새로운 거하고 오래된 거하고 대조가 안 될 때 특히 더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왜 그런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새롭고 다른지 만약 그 상품이 오래된 것과 어떻게 된다? 연관되어 있지 않을 때 됐어요? 네. 자 이제 소비자 입장이에요. 오래된 것과 이전의 것과 연관성이 없으면은 연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집중,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됐어요? 네.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으면은 미리 시험을 실었나요? 누구? 경미. 8시 20분. 왜요? 플래너 쌤이 물어봤어요. 아, 연관성이 없으면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됐어요? 네. 아, 그럼 영어성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네. 응? 네. 결정해서 적을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에, that's why. 그래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have a truly new product, 정말로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it's often better. 더 좋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뭐라고? What the product is not. 그 상품이 무엇이 아닌지 rather than it is 그 상품이 무엇인지보다 무엇이 아닌지를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됐어요? 네. 자, 오래된 것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자 이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first automobile was called a horseless 말이 없는 것으로서 불려졌다. 말이 없는 캐리지 마차라고 소문에 불려졌대요. A name which allowed the public to understand the concept. 그 컨셉을 against existing mode of transportation. 자, 새로 현존하는 이전에 있던 운송수단과 대조해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던 이름이다. 됐어요? 네. 그 전에 그 이전에 있던 거는 운송수단 무조건 말이었겠지. 말하고 마찬가지인데 자동차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겠지. 그러니까 말이 없는 마차 이렇게 하면은 말이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아 무엇이 아닌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텔레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와이어리스 텔레폰이라고 했어요. 선이 없는 그래서 무선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갔다. 와이어리스. 오케이? 네. 자, 오래된 것과 연관성이 없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해결 방안이 기존의 것과의 기존의 것에 비해 무엇이 없는지를 됐어요? 네. 강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분, 20분, 25분 남았네. 큰일이다. 시간이 없어! 아, 25분으로 가능이죠. 가능이죠. 자, 봅시다. As you acquire more education and more career experience, 당신이 더 많은 교육을 획득하고 gain, 얻는다면 얻을 때 career experience, 경력과 관련된 그러한 경험들을 얻게 된다면 당신은 you will find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이야. 당신의 욕구가 will change, 바뀔 거라고. 네. 됐어요? 네. 경험과 함께 변화하는 욕구. 됐어? 네. 오, 정리 잘 해주지. So, just go with the flow. 뭐야? 어, 그러니까 그 흐름과 함께 가. 어,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 받아들여. 됐어? 네. 어, 받아들여. Go with the flow. 그러한 흐름과 함께 가버려요. As long as 주어가 동사하는 한. 됐어요? 네. 당신이 행복해하는 한, 근데 happy 다음에 미가 나오면 얘가 만족하는 이라는 뜻일 수 있어요. 자, 당신이 what you are doing,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당신이 만족해하는 한, you are doing just fine. 어, 당신은 어, 괜찮게 하고 있는 거야. Hence, 그러니까 당신이 뭐 할 때 have self-actualized in a certain job and or career field, 자기 시간에 해왔다면 어디 있어서 특정 직업이나 경력 구간에서, 그리고 당신이 느낄 때 it is time to get on a new learning curve, 새로운 학습 곡선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당신이 생각을 할 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됐어요? 어, 거꾸리 시도해보자. 됐어? That's what I've had through my career. 나의 경력 내내 내가 해왔던 거야. 됐어요? 어,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 목표를 실현하면은, 그리고 일단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선생님이 이걸로 이제 영어에서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이 드니까, 선생님이 지금 고려대학교 대학원 준비하고 있거든. 어,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도 이제 특별 분야에서 목표 실현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도전의 시기가 왔을 때 도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 tried many things. 나는 많은 것을 했어. Some I liked. 그리고 몇몇은 내가 좋아했던 거. 네. 내가 좋아했던 몇몇.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싫어했던 몇몇. 선생님, 회화하는 게 너무 어려워. 말을 못해, 선생님. 다른 거 잘해요. 네. 쉽게 말하는 건 되는데 자꾸 면접을 영어로 봐. 이번에 되게 회화학원을 다녀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좀 물어봤는데 회화학원에서는 또 안 되는 거야. 대학원 공부 안 했는데 그러면 오는 거야. 또 강남으로 쳐 가야 돼 아침부터. 그래서 지금 어, 많은 시간을 써서 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 However, 하지만 I have fun all along the journey. 나는 즐겨 재미를 가져왔어. 그러한 여정 내내. 그 여정은 isn't over yet.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37살이라는 아직도 있어. Go for. 어, 고, 투고, 가야 할 37년. 어, 내가 100살이 될 때까지. 나는 지금 보면 필자의 나이는 63살이라는 얘기죠. 됐어? 네. 자신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내가 계속 이렇게 해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해봐. 재밌어. 재밌었어. 좋아. 다음,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은 목록을 매깁니다. 됐어요? 네. 재정적인 혹은 조직적인 성공을 목표라고, 목표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경제적, 지위적 성공이 즉 뭐다? 목표다. 맞는데? 쓸다 놓은 거야.
딱 봐도 그냥 틀린 것 같지 않냐? 네, 맞죠. 아닌데. 자, 이게 status라고 쓰겠어. status. status. 지위, 위치. 자, 몇몇은 목록을 넣습니다. 프로모션. 프로모션은요, 승진. 직장에서 승진. 승진 혹은 더 높은 직책. 그들의 회사에서, 그들의 회사에서 승진이나 더 높은 직책을 목표로 지정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to think, 생각해보길 원해. 투동사. 목적격보의 투동사는요, 고정형입니다. 생각해보길 원해. How much control? 얼마나 많은 통제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를 생각해보길 원해. Consider. 생각해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goal of being hired or promoted. 고용이 되거나, 고용은 되거나, 승진되는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봐. To a particular position. 특정 위치로 승진이 되거나 고용이 되는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봐. 당신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치? 어? 내가 뽑히고 내가 승진되는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다른 사람에 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통제권을 가지고 있잖아. Who are applying for the job? 그러한 일에 직장에 지원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을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 하지만!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나를 입었으니까. 당신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Over your own education and preparation for the position. 자, 여기를 목표로 성공을 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성공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치?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접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즉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뭐하는 거예요? 교육이랑 그러한 준비를 한다. 이게 뭐야? 자격 갖추기. 됐어? 자, 자격이라는 얘기가 qualification. 그래서 qualified 이런 표현 기억을 해놓으세요. 네. Now you have control over your preparation for the interview. 면접에 관한 당신의 준비에 대한 선택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 개선하는 것을, 당신의 상호 인간적인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럼 당신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Over what you wear. 당신이 입는 것. 됐어? 네.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보편적인 외모를 에 대한 선택권도 가지고 있어. All of these things may have an effect.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 중 모든 것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On the choice, 결정, 선택권에. The decision makers come to 당신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도달하게 되는 선택의 위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의사 결정권자라고 하면은 면접 관계. 됐어요? 네. Regarding who will receive the job or promotion. Regarding 뭐뭐에 관해. Regarding이 나타내는 concerning. 걱정하는이 아니에요. 뭐에 관해서라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누가 Will receive the job. 그러한 직업과 승진을 받게 될 건지에 대해서 결정권자들이
하게 될 선택에 미치는 이펙트 다음에 온이 들어가면 영향이라는 다음에 온이라는 전치사가 맨날 따라다와 어디 미치는이라고 묶어야 돼. 혹은 그들의 선택 봐봐 여기 선택 그러나 혹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그들의 선택은 may simply boil down 결국에 후보자들을 선택하게 된대요. 자, boil down to ing end of ing. 자, 이 ing 형태 주황색 형태 좀 잡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계열이라는 것은 결정권자 면접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아더와이즈라고. Otherwise. 됐습니까? 네. 그 결정권자의 선택은 단순하게 그렇지 않으면 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됐어? 네. 결국에 선택할 거야 후보자들을 그들이 믿는 후보자들 shares their values 그들의 가치를 공유할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됐어요? 네. 캔디데이트를 결국에 선택하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지? 네.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자기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네. There's no question. 질문이 없습니다. 어떤 질문?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고통이다라는 것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변에 항상 있다라는 고통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래 whom you see day after day after day 됐어요? 날마다 당신이 보게 될 동료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 혹은 다루기 힘든 그런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자, 그들은 prepostulate, postulate는 적대성, uneasiness, 어려움, 그리고 문제들을 만들어내, trouble maker야. 어떤 사람들? difficult people, 됐어요? 자, half the time, 그러한 시간 절반에 있어서 그들은 문제예요. 됐어요? 네. And you may like them. 당신은 그들을 싫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에 all that matters, 중요한 모든 것은 all that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모든 것은 is how they affect your work and your unit work. 어떻게 그 트러블 메이커가 영향을 미치는지야 당신의 일과 당신의 부서의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야 So, 그러니까 when confronting these people 그러한 사람들을 직면했을 때 따라왔어? 네. Conjure, a vision Conjure는요, 끼워넣으라는 뜻이에요 떠올려라 떠올려 교차로 일하는 뜻인데 자, 비전, 목표를 떠올려라 of how the perfect situation would look 어떻게 완벽한 상황이 보이게 될지에 대한 목표를 떠올려라 그러한 목표는 작은 규모가 될 수도 있어 자, 다루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완벽한 상황을, 문제가 없는 완벽한 상황을 혹은 목표를 생각하기. 됐어요? 근데 그게 작은 규모가 될 수도 있어. Like that guy who's always interrupting meetings. 항상 회의를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Your vision, 당신의 비전은 to sit through meetings from the beginning, from beginning to end.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 내내 앉아 있는 거예요. Without interruptions. 방해 없이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장에 앉아있기.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방해가 없이 or 혹은 그 목표가 큰 규모가 될 수도 있어. 됐어요? For your unit, 당신의 부서가 to meet, 충족시키다. 미시 충족시키다는 뜻이에요. 그 부서의 재정적인 목표 전부를 충족시키는데 당신의 부서가. 됐어요? 부서가 재정적인 목표, 금전적인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 혹은 그 부서가 get great bonuses and extra paid time off. 유급 휴가나. 끝내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숨 쉬고 있으라고. 그냥 기다려주세요. 네. 네. 바로 걷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책 바로 걷거나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쉬고 있으라고 할까요? 네. 네. 그레이 보너스를 받거나 혹은 extra paid time off. time off는 휴가라는 뜻이. 네. 돈을 받는 휴가. 보통 휴가를 가면은 돈을 안 받거든. 돈을 받고 이제 휴가를 가는 거야. Have a friendly energetic working environment. 혹은 그리고 친근하고 혈기 왕성한 근무 환경. 그러면 when you are communicating with the difficult person, 당신이 어려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Connect his or her behavior to that vision. 자, 안에 앉아있기라는 그런 비전, 목표를 만들고, 목표와, 됐어요? 네. 트러블 메이커. 연결을 짓는 거야. 네. 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This will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기.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런 불평을 어떻게 한다? 심각한 근로 문제로 바꿀 것이다. 됐어요? 네.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는 얘기지. 야, 우리의 목표는 이건데. 너가 자꾸 이런 것 같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아예 집단에서 어떻게 된다? 목표와 반대되는 행동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 사람도 자기를 내다보게 되겠죠? 네. 이 자리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가? 아예 집단의 잘못이 아닌가? 이 잘못이다. 이런 거를 조금 책임 전가를 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부정적인 느낌이야, 무조건. 네. 많긴 많은 건데, 네.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지나치게라고 해줬는데, 지나치게 많은 회사들은 광고합니다. 그들의 신상품들을 마치 조합과 동사한 것처럼. 됐어요? 네. 그들의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상품을 광고합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의 광고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는
지정을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들은 광고입니다. 그들의 상품을 in a vacuum. 자, 진공 속에서 이게 뭐예요? isolate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를 진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 이제 부어체로. 그들의 상품을 광고하는데 외부와 접촉.
Flight hats covered 덮여진 얼마 스킨으로 덮여진 파리 지옥을 설치를 했대요. And for comparison 비교를 위해서 some flight hats 그리고 다른 것들은 covered 덮여져 있었습니다. Antelope skin 영양의 피부의 피부로 덮여진 다른 flight hat가 지구나 문양의 fly track이랑 이렇게 두 개를 설치를 했대요. 그는 봤습니다. 네, 발견했대요. Flies, 파리들은 seem to avoid landing on these flights. 물결 무늬에, 줄무늬 무늬에 landing, 땅, 착륙하는 것을 멈추는 것 같았다. 따라왔습니까? 네. 자, after more research, 더 많은 연구 끝에 그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스트라이프스가 글자 그대로 지브라를 질병으로부터 구해줄 거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험이 나왔는데 이제 실험 하나가 이제 실험 나머지가 뭐였어요? 플라이트랩으로 플라이트랩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네. 지바스랑 안텔로프 스킨으로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플라이가 어땠다? 천국을 천국을 하기를 기피한 거지? 네. 얼룩말을 스킨 위에.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거는 지금 그냥 행간으로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파리가 어떤 곤충이에요?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파리를 피하기 위해서 지브라가 이렇게 진화를 했구나. 스프라이트 모양으로 뭐 꽃이자야 달리기도 제끼면 되니까. 네. 됐어? 네. 그런 느낌이지. 네. 쉽지? 이거보다 쉽네요. 다음가 다음 것도 쉬었으면 좋겠구나. 이거 좀 안 쉬운 것 같은데요? 아, 놀지 마. 너 이끌고 들어오면 반은 지는 거야, 지금 볼 때. 아, 쉽죠. 자, 3살짜리 아이한테 쪼나, 지금? 응? 3살짜리 아이인데? 가장 어리대요. 9명 중에서. 그의 가족 중에 가족의 9명 남매들 중에서 가장 어린 막내인 3살짜리 아이는요 was hospitalized 입원되었습니다. 입원하다 됐어요? 네. 원래 환대하다는 뜻이죠. With a very serious illness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질병으로 입원을 했대요. 됐어요? 네. 자, it was not clear 분명하지 않았다. 그가 생존할 거라고 됐어요? 네. At home 집에서 모든 그의 가족 중에 모든 아이들은 had specific responsibilities 구체적인 책임들이 있었대. 임무들이 있었대. 됐니? 네. 일단 희귀병에 3살짜리 아이 됐어요? 네. 외국은 모두 질환의 일부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네. 다음에 And this little boy's tour 이 작은 남자아이의 집안일은요 Had been to keep the stairs clean of mess 어지러움 속에서 계단을 깨끗하게 하는 거였네. 3살짜리의 아이의 임무는 됐어요? 네. 계단을 청결히 됐어? 네. 약간 뭔가 뭐 키가 될 것 같아요. Visiting her son in the hospital 그녀의 아들을 방문했을 때 됐어요? 네. 엄마는요, shared with him
그와 함께 보유했대요. We got him at home. 그가 집에 없다면. 됐어요? 네. 없다면 계단은 거의 impassable라고 했지? 네. 패스가 통과하다란 뜻이지. 네.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없는. 됐어요? 네. 계단이 그거 없어서 계단이 어떻게 되는가? 거의 통과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대화는 인식적으로 그의 태도를 changed, 바꿨대요. 자, 문장 미치겠지 이게? 네. 내용이 바뀌는 질문인가? 네. 내용 바뀌는 질문. He became determined to get better. 그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뭐하기로? 더 나아지기로. 그 다음에 컴마츠가 ING 말하면서 감언서들에게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됐어요? 네. When a person, 사람이 even a young child, 심지어 나이가 어린 아이조차도 한 사람이 feel needy, 자기가 필요로 된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큰 fear, 느낄 수 있다, a sense of renewed energy and focus, 새롭게 된 에너지와 집중감을 느낄 수 있다. 됐어요? 네. 컴마츠 PP 움직여지면서 네. By the meaningful purpose to serve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줄 만한 의미 있는 목적에 의해 감동을 받으면 움직여지면서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네. Unreasonable, 합리적이지 않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네. 낯에 낯이 들어가가지고 합리적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네. To see,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That 이해하고 people who are needed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로 되는 사람들이 가장 흥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가져 진짜. 자, 청결이 하는 건데 엄마가 와서 네가 필요해. 됐어요? 네. 아이는 개편을 된 거지? 네. 그래서 여기 필요로 된다라고 느껴지는 게 필요로 된다라고 느껴지는 게 리디드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에너지하고 포커스의 감이 증가하더라. 이런 맥락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좋아. 어렵지 않지? 네?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네요. 자, it is often easy to listen destructively. 파괴적으로, 폐쇄적으로 듣는 것은 매우 쉽다. 됐어요? 네. You can even make fun of the occasion. 당신은 심지어 make fun of 놀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대요. 네. 자, 우습게 생각하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지? 네. 당신은 비판할 수 있대요. 화자의 드레스나 발음이나 고향이나 회사 조직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대. 그리고 우리들 중 모두는 우리 동의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관장합니다. 네. The speaker's failure, 화자의 실패. 화자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걸 보잖아. 우리 옛날에 내가 화이트 라벨에서 할 수 없는 것이 fail을 초동사로 나오거든. 네. 그냥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네. To use effectively the principle of speech communication. 연설 대화의 원리 원칙. 됐어요? 네. 원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됐어요? fail을 초동사가 어떻게 됐어? 하지? 못하는 것. 실패라고 하면 좀 이상해. 말이 안 잡혀. 네. 두서가 안 잡혀. 네. is to be deplored. 개탄스러울 것이다. 됐어요? 네. 개탄, 한탄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going이라고 넣어줘. 네.
기초법인데 그냥 화자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원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한탄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얘기예요. But it is still wise to peer. 자, 여전히 현명하다. To peer. peer이 뭐야? 응시하다. 응시하는 것은 여전히 현명하다. Behind these external factors. 어디 넘어를? 외부적인 요소들을 넘어서 보는 것은 현명하다. 그리고 evaluate, 평가하는 것은 현명하다. The speaker is saying, 화자가 말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현명하다. 그럼 얘가 얘기를 하는 게 화자를 얼마든지 비판을 해도 된다고, 그리고 그냥 좀 부정적으로 듣는 것이 쉽다고, 그냥 호화가서 듣는 것이 쉽고 당신은 그 상황을 우습게 여길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스피커를 뭐 어떤 것이든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화자가 이제 스피커 연설을 할 때 연설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네. 그냥 나 이거 그냥 뒤집어서 그냥 해석한 거야. 알겠지? 네. 이 문장 그냥 뒤집어서 읽어버린 거야. 그리고 외부적인 요소들을 넘어서 하나만 보는 거는 게 아니라 그 하나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스피커가 말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됐어? 네. 자. 화자가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됐어요? 네. 의도를 파악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건설적인 청취자로서 기본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유지해라. 화자의 생각에 대해서. 됐어? 네. 이거를 열린 마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egardless, 모모에도 관계없이 그런 개개인들의 개인적인 헌신 혹은 편견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됐어? 네. 그 개개인들의 헌신과 instead of closing your mind to the speaker or 자, 보호하지 않고 닫는 것 대신에 당신의 마음을 화자에게 화자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닫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말고 이렇게 넣어주면 괜찮아. 대신이나 혹은 instead of closing or focusing on areas of disagreement, 반대 불일치의 영역에 집중을 맞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고, 됐어? 네. Look for point of agreement and emphasize them. 자, 동의의 요점들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강조해라. 됐어? 네. 그러면은 얘가 얘기를 하는 게 당신은 허용하지 않는다. A close mind,
다친 마음을 허용하지 않고요. 됐어? 네. To prevent broadening, 막는 방법, 막는 마음, 넓히는 것을, 당신의 지식을, 주제에 대한, at hand, 가까이 있는, 됐어? 네. 자, close예요. 가까이에 있는,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있을 그러한 주제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넓히는 것을 막는 그러한 닫힌 마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네. 이거야. 자, failure 추정수가 뭐뭐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이니까 여기다 의미상적으로 만들 때 화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개탄스럽게 될 것입니다. 됐어? 네. 근데 사용하지 못하는 게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원칙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누가 스피커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탄스럽게 될 것입니다. 네. 한번 봤지? 천재들은 don't wait around 주변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정보가 떨어지게 될 의미상으로 정보가 그들의 무릎 위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천재들의 성질의 능동적인 태도라고 보시면은 너무 쉽겠죠? 네. 됐어? 네. 기다리지 않고 찾아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다음. They also don't rely on one source to tell them everything.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한 가지 자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태도와 두 번째는 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 자료들에게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러 자료들에게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시 국사 앞문장이 주제 문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비판을 끌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애 공재우? 저 바로 갔어. 왜? 시험 보고 있었어. 뭐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들은 천재들은요 will just not just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하나의 뉴스 스테이션을 경청하지 않으세요. 됐어? 네. And wait for the information to come to them through that one channel.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경로를 통해 경로를 통해 정보가 됐어? 네. 의미상조야. 정보가 그들에게 다가올 것을 기다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닌 않을 뿐만이 아닙니다. 자,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한 개의 자료에 의존하지 않다라고 지금 예시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네. 예시에 그대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한 천재는요, will pursue, 고집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방법들, 지식을 찾는 모든 방법들을 추구할 것입니다. 천재가 지금 이거는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네. 자, 지식을 찾는 모든 방법을 모색을 할 것이다. 됐어요? 네. 오케이. Then we ask questions and do research to find the answers. 답변을 찾기 위해 연구를 하고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적인 답변을 그런 질문에 근데 주어진 전문가에 의해서 주어진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천재들이 찾았을 때 그들은 절대로 필수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응답을 without further evidence
더 이상의 증거 없이 믿지 않습니다. 보세요. 네. 증거도 사실에 대한 증거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 되지? 네. 자, 그들은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찾을 것입니다. seek, 찾다, 추구하다.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찾을 것입니다. to see,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자, if를 만약 뭐뭐로 하는 게 아니라 인지 아닌지로 보면 되겠지? 네. 자, 이 친구는 whether로 바꿔줄 수도 있겠지? 네. 그들이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찾을 것입니다. What they think they understand.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이해했던 것을 진정으로 그들이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찾을 것입니다. 됐어요? 네. 정보를 찾는 이유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를 보기, 알아보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자료를 찾게 된다. 진정한 학습을 위해 됐어요? 네. 나는 정보를 정보를 seeking 찾는다, 검색 이렇게 보면 되겠지? 네. 다음 knowledge 지식 that you seek out 당신이 찾는 지식 and work to find or learn 그리고 자 그들이 찾는 지식 됐어요? 네. 그들이 배우거나 알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그러한 지식은 is the most useful and helpful of all 가장 유용하고 도움이 됩니다. 됐어요? 네. 만약 그 정보가 당신에게 팜플렛의 형태로 혹은 미디어 스테이션으로 그러한 정보가 당신에게 그러한 형태로 미디어의 형태로 당신에게 그 정보가 왔을 때 and finds you 그리고 당신을 찾을 때 됐습니까? 네. 특정 정보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당신을 찾을 때 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한다? are more likely to take it in passively 수동적으로, 비관적으로 take it in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를 하는 게 정보를 패시블리 수동적으로 됐어요? 네. 그리고 make much use of it 그리고 그것을 많이 make use of 사용하다는 뜻이 얘가 그냥 사용하다 네.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 그 정보를 also of course 물론 또한 정보 find you, 당신을 찾아온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find 여기서, 알겠지? 네. 찾아온다 라고 읽어 정보, 당신을 찾아오는 그러한 정보는 편견이 있을 것 같다. 됐어요? 네. 그 정보가 어떻게 할 것 같다? 편견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정보를 받아들일 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어
해주시면 되겠지? 네. 수동적으로라는 게 뭐 비판적으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잖아. 네.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 자, 서치.